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한돈인 봉사단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돌며 한돈 나눔 쿠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전북 익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전국 투어의 7번째 순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혜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한돈협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은 주인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의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니까 마음껏 드시고 또 하루 축제같이 하루간 소통하고 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남을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는 쉽지 않은데 이 한돈협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오늘도 여기도 오셨지만 얼마 전에는 또 그 시설들 전체에 이렇게 그 고객들이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는 오석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돈인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이 복지관에 복지관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좀 뜻이 깊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한돈협회 분들이 바로 최고의 파트너이고 굿 파트너가 아닌가,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내 번창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